저는 재료공학과를 나왔고 환경기업에 취직하고 싶어 전공 지식을 길러야겠다는 생각에 결심하게 됐고 합격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는 강의도 다 들었고 그리고 실기 필답형 필기 공부할 때 10개년의 분량의 기출 문제를 많이 풀었고 모르는 문제가 생기면은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합격 이유였던 것 같고요. 작업형 같은 경우도 강사님께서 가르쳐주신 꿀팁, 주의사항을 잘 숙지해서 실전에서 잘 했기 때문에 합격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 난이도는 체감상 중하였습니다.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공부 방법은 일단 4, 5단원은 2에서 3개년 분량의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많이 풀었고 헷갈리는 부분만 정리했습니다. 보관 방법 같은 경우도 많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정리를 했고요. 여기에 정리하고 공부했습니다. 그리고 1, 3단원은 교재에 있는 계산 문제를 반복해서 풀었고요. 다른 거 풀다가 뭐 더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 할 경우에 이렇게 공책에다가 문제와 답을 써서 보고 싶을 때 계속 반복적으로 보는 방법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3단원은 방지 기술의 장단점을 잘 구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2단원은 수치, 기간 이런 것들 외우는 게 많아서 그 교재에 OX 문제가 많아요. 그거를 한 5번 이상 풀어보시면 저절로 외워질 것 같고 그래도 안 외워진다 하는 부분만, 헷갈린다 하는 부분만 정리를 하셔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실기 필답형 공부할 때는 저는 문제와 답을 이렇게 다 정리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읽고 외우고 이런 식으로 공부했고요. 작업형 같은 경우는 교수님 따라하면서 계속 기구는 없지만 기구가 있다 생각하고 따라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. 그리고 시약 명칭, 화학식 영어 명칭도 잘 숙지해서 가시기 바랍니다. 저만의 암기법이 없었는데 고경미 교수님께서 앞 글자만 따는 암기법을 가르쳐주셨어요. 근데 다행히도 저에게 맞아서 재밌게 공부할 수 있었고 필답형 시험 전에 주신 요약집으로 제 필기와 비교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어서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100% 한급반 통해서 동기부여를 주신 점 너무 감사드리고 수강자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질문도 많이 했는데 빨리 답해 주셔서 막힘없이 공부할 수 있었고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과연 따서 어디에다가 어필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책임감 있게 공부하고 싶어서 마음을 다 잡았었고 엄마와 함께 환급받은 돈으로 놀러갈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합격을 해야 했어요. 저는 그래서 후배님들도 이렇게 자신만의 동기부여를 잡아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